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한일입니다. 네, 유재명입니다. 네, 저는 엄태구입니다. 네, 저희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놀이공원. 뷔페떡. 놀이공원 혼자 가면 진짜 멀쩡할 것 같습니다. 놀이공원 가면 구경할 게 많이 있으니까 뭐 좀 산책삼아. 바삭한 후라이. 후라이드. 저는 원래 양념치킨 좋아하는데 매운 양념치킨이라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요즘 매운 거 너무 맵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. 자신 있으세요? 어쨌든 그냥 양념 있는 걸 좋아. 네, 그랬대요. 짜장면. 아직 나이가. 퇴근 후 맥주. 콜라 먹습니다. 뭐 둘 다 좋아하는데. 오늘은 왠지 등산 가는 일보다 퇴근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맥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물렁물렁한 모습. 너무 물렁물렁하면 좀 기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약간 딱딱하면서 물렁물렁한 거 좋아합니다. 저는 물렁물렁한데 조금 딱딱한 거죠. 저도요. 데이트 굶기. 저 제일 싫어. 그죠. 잠 못 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굶는 게 조금 더 견딜만 하죠. 몇 년 미래.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는 거지. 그죠. 원하는 얼굴. 몸. 원하는 얼굴이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김연경님 이번에 배구 열심히 보면서 아 다음엔 나도 뭔가 저렇게 파워풀하게 태어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장신으로 태어나보고 싶어요. 외모? 목소리. 아 이거는 영화 안 보기? 둘 다 너무 힘들어서 결정 못하겠어요. 영화 많이 봐가지고 진짜 다 안 봐도 여행이 주는 행복이 되게 커가지고 저도 영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행을 워낙 안 다녀서 크게 상관없어요. 재밌네요 이거. 괜찮네. 사막. 저는 더운 거 좀 잘 참는 편이어서. 저는 원래 물을 좋아해서. 저도 더운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.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, 저희가 곧 찾아뵙겠습니다. 홈타운으로 곧 인사도 드리고 마리클레르에서 또 저희 다운 화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저희는 곧 만나겠습니다. 안녕.